지금 자네가 생각하는 금액의 세 배를 주지. 두 가지만 대답해 주게. 사후국이라는 곳이 내가 이리 돈을 쓸 만큼 쓸모가 있는 곳인지. 또 하나는 자네 주인을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만날 수가 있는가? 오늘은 일단 댁으로 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큰아드님께서 변을 당하셨군요. 정인규 내시대감의 손에 걸리셨으니 글쎄요, 이걸 어찌 해석해야 되나. 대행수님의 생각에 따라서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인규 내시대감이라면 보검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다고 하던데 저희가 쓸만한 거만을 알선해드릴까요? 그대가 사오국의 주인인가? 말씀 삼가해 주십시오. 저희 어른은 대행손님께 하댄 말을 들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부터는 모든 정보에 그만한 대가를 받게 되겠으니 그 점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얘기 들으셨습니까? 우리 큰애가 오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금도 몇 개 있을 텐데. 그렇긴 합니다만 그렇게 눈이 높은 분의 안중에 들 만한 것은 못 될 듯 싶습니다. 우선 정대감이 어떤 물건을 갖고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해. 그래야 사후국에서 내놓는다는 물건하고 비교도 해볼 수 있을 거고 값도 매겨볼 수 있을 테고. 안다니 무엇을 아신다는 겁니까? 아이가 길거리에서 잡혀간 일을 말하는 거 아니요? 제대로 알고 계시군요. 그런데 지금 물건값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입니까? 임자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내 소식이 오는 대로 말해주리다. 작은 아이는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피 묻고 찢겨진 옷까지 하나 달랑 갖고 들어와서 걱정하지 말라고요? 이제는 큰아이가 한낮에 대로에서 끌려갔는데도 걱정하지 말라고요? 내 아이가 아니니 걱정할 자격도 없다는 겁니까? 예? 무엇하고 서 있나? 할 일을 알았으면 어서 어서 움직여야지. 예. 지난번 대국에서 들어온 비단 있지요? 예. 제가 좀 써야겠습니다. 보고 배운 것이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청을 하려는데 달리 방법을 몰라서 이런 걸 가지고 왔습니다. 부디 헤아려 주세요. 혹시 오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 생각해 주셨습니까? 그럼 저 역시 우리 큰애가 끌려간 것이 사람들 말처럼 살려주세요. 아가씨, 그것이 어려서부터 무서운 줄 모르고 물러설 줄 모릅니다.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 저도 방법을 찾고 있어요. 예? 저 역시 원치 않는 일이니까요. 그 일은 지나가던 간섭 좋아하는 대감이 벌인 일이에요. 아버님이 퇴청하시는 대로 말씀드려볼 것입니다. 조금 말을 꾸며대면 별일은 없으리라 보아지네요. 고맙습니다. 이를 몰아 어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그분의 형님이시잖아요. 저도 함께 걱정을 하는 게 마땅하지요. 그러고 보니 아가씨, 아이고 말씀을 놓으세요. 저같이 천한 것한테 아이고 어찌 아가씨께서 감히. 실은 뵐 때마다 망설이는 건 저예요. 언제 합당한 날 그간의 무례를 용서받고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저야말로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기별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날마다 무슨 소식이 좀 없나 너무 기다려지네요. 야, 걱정 마. 적어도 내가 너보다 빨리 안 죽어. 안 되겠어. 너무 위험해. 넌 못해.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됐다고 가자고. 나 먼저 간다. 나 먼저 간다. 너 따라오는 거지? 내 뒤에 있는 거지? 재영아? 재영아! 했잖아. 받아. 야, 걱정 마. 적어도 내가 너보다 빨리 안 죽어. 나 죽으면 너 엄청 울 거잖아. 내가 그거를 어떻게 보냐? 이 바보. 야, 바보 소리 좀 그만해. 꽃 만들고 오면 어떡해. 뭐? 천마 뿌리가 필요한 거지. 이런 꽃 따위 어디다 쓰란 말이야. 뿌리는 어딨어? 먹어. 부자예요? 응? 누가? 내가? 독에는 흰쌀이 가득하고 시신 때 고기도 들어오고 다 갖다주는 사람이 있지. 때 되면 쌀도 넣어주고 쇠도 넣어주고. 누가요? 왜요? 너 첩자 맞지? 근데 도대체 누가 뭘 알겠다고 첩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아저씨 총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대단해요? 너, 내가 총을 만든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아니 내가 바보입니까? 맨날 저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색가루에다 염초가루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알았어. 총 팔아서 그렇게 돈 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팔지도 않을 총을 단지 약이 올라서 만들고 있고 사지도 못하는 총 때문에 누군가 줄창 쌀이며 재료를 대주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지. 너 첩자 아니지? 식사하세요. 첩자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뭐 하려고요? 내 아들하게.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갇혀 있는 중이야. 놈들을 죽이지 않고 마치만 시킨 걸 보니 지금 날 빼내갈 생각이 아닌 모양이지. 맞아. 말만 전하러 왔다. 아버님의 말씀? 첫째, 조용히 있으라고 했다. 그거야 쉽지. 이 집은 금평대군의 집이야. 알고 있어. 그 내시놈이 금평대군하고는 한 통속이었던 모양이야. 나를 무슨 씨암탉이나 되는 것처럼 일로 넘겨주고 가던걸. 둘째,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금평대군의 눈에 들어라. 그건 좀 쉽지 않겠는데. 내가 절세 미인이라면 몰라도 말이야. 금평대군은 무인을 좋아한다. 솜씨를 아끼지 말고 보여주라 라고 했다. 조용히 있으라면서 무슨 솜씨를 어떻게 보여주라는 거야?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하지. 그래? 그렇다면 안심이야. 넌 언제나 날 도와주었잖아. 언제나 감사하고 있어. 너도 언젠간 진실을 말할 때가 있겠지. 그 상대가 나였으면 좋겠다. 그게 네 바람이. 여전히 호쾌하신 솜씨로군요. 인왕산 짐승들이 소리만 듣고도 자취를 감춘 듯합니다. 그 꿀바른 소리 그만하시고. 그 검은 왠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조금. 그저 좋은 게 아닐 겁니다. 천호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천호자? 북송대에 검을 만들던 장인이지요. 평생 12자리 검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 하나라고 하옵니다. 그럼 이걸 날 주고 가져온 게요? 그런 검을 쓸 분이 또 누가 있겠사옵니까? 하오나, 저는 다만 전달자일 뿐이옵니다. 새벽에 누군가 가져왔더군요. 일전에 잡아온 그 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애비였습니다. 쥐고 있는 돈이 한양 장사시 중에 제일일 거라는 말을 듣는 바로 그자 말씀이옵니다. 근데 그자가 재미있는 말을 했사옵니다. 그 검은 아들이 무의 돌을 깨쳤을 때 주려고 아껴온 거라고 하던가. 무의 돌을 깨친다? 예, 그리 말하였습니다. 그럼 그 아들놈이 무예를 좀 닦은자란 말씀이요? 상당한 실력이라고 들었습니다만은 뭐 그래봤자 창자로나 좀 휘두르는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보고 싶구만. 니놈이 무술을 좀 한다고 했느냐? 약간의 재주를 배웠을 뿐입니다. 봉추야, 저놈의 재간을 좀 시험해 보거라. 뭐 하는 거야? 대라진한 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거냐? 죄송합니다. 분부를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뭐야? 제 무술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배운 것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잡혀왔으니 그저 처벌을 기다릴 뿐입니다. 염려할 거 없느니라. 설마 동추가 널 죽이게 하겠느냐? 어? 겁먹을 거 없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무술인의 긍지를 잇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어르신께서도 무예를 아신다면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런 천한 상인놈이 너 지금 내 명을 거역하겠다는 거냐? 당장 일어서지 못하겠어! 당장 연문약으로 나서 아니다! 나서기 전에 무기를 골라잡아 네 마음대로! 열 개든 두 개든 네 마음대로 골라잡으란 게야!